특히나 동주는 흑백의 저예산 영화예요. 그런데 이런 대상을 받을 만한, 주목을 받을 만한 작품으로 자리매김 됐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. 송몽규와 같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살았던 아름다운 청년들을 지금 또이 시대의 송병구들에게 많은 위로와 응원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동주가 자리매김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산후보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제가 판단키에 상업적이지 못해서 흥행에 큰 자신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을 영화로 만드는 방법은 제작비를 줄이는 것이다. 뭐 미술이나 소품이나 의상이나 또 촬영이나 각 분야의 많은 스태프들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. 특히 이 영화에 출연한 주요 배우들과 적지 않은 분량인데 불구하고 우정 출연을 해주신 많은 훌륭한 배우들이 자신의 이익을 뒤로 하고 이 영화에 그야말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그런 결과로 이 상을 제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